본래는 우리 땅이 여기 경계선에서 여 나무를 중심으로 경계선이 우리 저쪽까지 우리 땅인데 여기를 통해서 묘지를 가라고 내가 한 여기에 사람이 지나갈 만큼 도로를 쓰라고 그랬는데 자기 묘지하고 직선 거리에 있는 우리 밭을 갖다가 가운데를 통과하고 거기다가 그 전부 다 베어냈네요. 그 전에도 저 사람이 우리 땅에다 묘지를 쌌을 때도 그쪽에도 맨 땅에다 도로, 트럭이 지나갈 만큼 도로를 내놨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도로를 막느냐고 또 거기 농작물 심으면 자기 도로를 막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. 여기 이런 도로가 있고 여기는 밭인데 밭에다 자기가 이렇게 도로를 내서 그 도로라고 그 지금 또 우리 밭 한가운데 농작물 심어진 데다가 이번에 새로 옮긴 묘지에 도를 냈으니 참 아 여기가 우리 땅에 마지막 경계선이니까 여기를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밭 가운데를 가지고 자기 묘지에 올라가는 통로를 만들어 버리네요. 다음에 쌈 나지 않으면 애초 처음부터 도를 쓰지 못하게 거기다 나무를 심어 버려야 돼요. 내가 이게 허락했는데 이 가장자리를 쓰라고 이 땅과 이 땅의 경계선에 여기를 30cm 정도 내가 허락할 테니까 이쪽에서도 한 30cm 허락해서 이쪽을 묘지 가는 통로로 쓰라고 그랬는데 자기 묘지하고 직선 도로 있는 우리 밭 한가운데를 갔다가 그냥 도로를 내서 아주 당당하게 도를 냈어요. 그리고 전부 호박이니 고구마니 다 짓밟아놨어요. 아이고 참 아주 이기적이에요.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것 같아 내 보니까.